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랜덤 방 생성과 플레이어 이동 그리고 코드 부분까지 같이 구현해 볼게요. 자, 바로 가입시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랜덤 방 생성 역시 여러 구현 방법이 많이 있을 건데 궁수의 전설은 어떤 방법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영상인 플레이어 분석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아마도 궁수의 전설에서는 여러 방을 만들어 놓고 랜덤 순서로 진입을 하도록 해서 랜덤으로 방이 생성된 것처럼 했을 거예요. 저는 방을 10개만 만들었는데 이 10개의 방에서 랜덤을 돌렸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더 많은 방에서 돌렸겠죠. 다른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이전에 제가 연습으로 만들다가 중단한 플랫포머 게임에서 잠깐 같이 볼게요. 이렇게 방을 생성하고 방 안의 구조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방법인데 사실 궁수의 전설에서는 앞의 방법이 유력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시로 만들었던 첫 방을 리모델링해서 시작방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대충 10개씩 두 묶음의 기본 방과 3개의 천사방 그리고 또 3개의 중간 보스방 마지막으로 챕터의 막부까지 만들었어요. 방의 상단에는 다음 방으로 넘어갈 워프 게이트인 트리거를 추가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을 랜덤 순서로 진입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2스테이지부터 9스테이지까지 이 부분은 11부터 19스테이지까지 부분이에요. 저는 막고방을 20번째 방으로 그리고 일반방을 10개씩 만들었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막고는 50스테이지고 일반방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스테이지를 덜 만나겠죠잉. 일단 플레이. 이렇게 랜덤하고 겹치지 않도록 천사방, 중보방, 그리고 보스방까지 완료. 다음은 스크립트 부분이에요. 이렇게 배열 하나와 그 안에 리스트를 직렬화로 해주면 유니티의 인스펙터 창에서 2차형 배열처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리스트에 스테이지의 시작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이제 워프 게이트로 만나면 호출될 넥스트 스테이지 함수를 구현해 볼게요. 아이고 이름 어렵다. Nope. 이 넥스트 스테이지 함수는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의 onTrigger 함수에서 호출을 합니다. 넥스트 스테이지 함수는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같은 이름의 스크립트에서 구현했어요. 함수가 호출되면 현재 스테이지를 하나 올리고 막보방보다 크면 이 화면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천사방과 중보는 5단위, 10단위니까 이렇게 조건문을 달아줬어요. 10스테이지마다 테마가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의 인덱스는 현재 스테이지의 15를 나눠서 얻었어요. 두 번째 리스트의 인덱스는 랜덤 인덱스로 하나 뽑아서 시작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플레이어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동할 때 겹치지 않도록 리스트에서 제거를 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중간 보스방과 천사방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단순 리스트이고 천사방의 경우는 겹쳐서 등장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리스트 삭제를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방을 이동하면 카메라 스크립트에서 X축을 변경해서 플레이어를 따라오게 만들고 페이드 인 아웃을 처리하면 되겠죠. 일단 페이드 인 아웃은 나중에 넣는 걸로 하고 X축만 변경하고 플레이. 왼쪽은 방금 전에 플레이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과 이전 영상을 비교를 해봐도 방에 진입하는 순서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방마다 랜덤하고 겹치지 않게 일반 방을 지나 천사방, 중보방을 지나고 막고방까지. 쓸만해.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공격 속도에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